오늘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이것이 빌립의 문제이고 또 우리들의 솔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면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시각적으로 자기 눈으로 보면 오히려 신뢰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매일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남편은 왜못 믿는 건지, 보는 것과 믿는다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만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이 여부를 판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안 하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신이 있냐 없냐, 그걸 증명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통 일반 은총, 일반 계시, 특별 은총, 특별 계시 그렇게 말합니다. 이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채널이. 근데 이제 일반 계시, 일반 은혜, 은총이라는 말로도 부르긴 하는데,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고 사시사철이 돌아가고 날이 좋았다가 비가 왔다가 하는 것은 악인 선인 할것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자기 일을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일을 게을리하고 지혜가 모자라고 그러면 결국은 고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비를 주고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라 죽게 하는 법이 없어요. 자연적인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아주 영험한 산에 가면 사람들이 다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감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정기까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서양에서는 결국은 신들을 만들어내, 동양에서는 산신령을 만들어내고, 서양에서는 제우스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산을 주관하는 어떤 영적인 정기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원시 종교의 출발입니다. 그게 산만이 아니라 바다를 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경건성을 전달받기도 해요. 이런 인류를 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선포하나니, 날마다 말을 쏟아내고 밤마다 지식을 전하나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말이나 언어가 없도다. 그 음성이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 원시인들도 그 자연의 경애를 바라보면서 이건 보통 인간이 할수 없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감탄하기도 하고, 감탄이 지나쳐서 자연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으로까지 이어져,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어떤 심리적인 내면의 세계를 돌이켜 볼 때, 로마서 1장 20절에서 기록한 대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 자연에도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환경이고, 사람에게도 선을 알만한, 하나님을 알만한,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신을 알만한 어떤 신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 감출 수. 이런 것들이 확실한 계시를 받지 못해서 말씀드린 대로 원시 종교 형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흐리멍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한 존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은총에서 허덕거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특별 계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 특별 계시가 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현현,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경우는 소리로도 나타나고 빛으로도 나타나고 천사로도 나타나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아, 신의 존재는 분명히 있구나, 있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특별 계시의 파이널 완성,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특별 계시의 최종 종합판의 완결편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언으로 여러 가지 증거로 징조로 기적으로 참 물리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에도 나타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서론과 같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모세는 80이 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랐어. 심지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타이반 자이반에 의해서 순종하고 따라가고 억지로 맡겨준 일 그거 안 하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시작한 것이 모세의 사역입니다. 나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가서 설명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니까 벌받아서 죽을까 봐 마지못해서 끌려간 출발이 모세의 출발. 그런 모세가 하나씩 하나씩 타이반 자이반에 의해서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볼 때 답답한 자기 속은 터질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모세는 역정을 내고 하나님 대리자처럼 그들을 향해서 언약의 돌판을 깨뜨려 질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징조로 나타났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날부터를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 여러분 완전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종결하시는 결론이 이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래서 더 이상은 신약 시대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특별 계시를 바라지만 그러면 요즘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영험을 듣는다는 말을 뭘로 설명합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환상 본다고 꿈도 예언도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꿈과 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몽학선생 같은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적적인 은사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것을 삼위일체 교리로는 정리가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한 분이에요. 한 분. 너무 답답해도 모르니까 구약시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도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이 답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육신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나? 믿긴 믿는데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그 믿지 않는 보이지 않으면 안 보여서 못 믿는다 그러고 보여주면 보여서도 못 믿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인데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못하십니까? 그런데도 사람으로 오시면 안 믿고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것도 못 믿고 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고 특별히 마지막 3년은 제자들을 특별히 선발을 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심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심 이걸 가르쳐 준 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이제는 하나님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됐어. 그래서 서서히 돌아갈 것을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을 하세요. 10장에 14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면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 하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때 도마가 나섰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하소서.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여기 그를 알았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데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알았다 그걸 좀 깨달으라. 이때 빌립이 또 나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실컷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보여주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보고 믿는 것입니까? 믿고 보는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닫기를 바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체험하신 분들만 하면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고도 못 믿, 누군지 몰라. 우리 한국말에 참 굉장히 철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내가 본다, 안다. 여러분 본다는 말은 육신의 시신경을 통해서 보는 것을 첫째는 말을 해요. 눈으로 본다, 내가 봤다는데 뭐 할. 그런데 이 본다는 말이 심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시각적인 인식과 분별하고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깨달았다는 것을 본다는 말로. 그러면 여러분 본다고 인식하는 것이 눈으로만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을 잃어버린 맹인들도 모든 물체를 경험을 때로는 사람을 인식하고 봐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보고요. 어떻게 봅니까? 시신경이 마비됐는데 어떻게 봐요? 맛을 본다. 냄새를 맡아본다. 귀로 들어본다. 손으로 만져본다. 본다는 말이 여러분 눈이 없는데 어떻게 뭘 봐요? 여기서 사용하는 본다는 말은 인식했다. 분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못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시각적인 결과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에서 두뇌에서 인식을 인정하고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예전에 어느 부부가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남편 하는 말이 매일 한 집에서 한 밥 먹고 함께 사는 남편을 못 믿으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도 지지 않는 존재. 여보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 없으면 살아도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 이 아내가 하나님을 봤나요?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남편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남편도 말릴 수 없어. 심지어는 여러분 폭군의 칼날도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순교자들이 수없이 태어난 것이 그들이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있으면서도 못 믿었던 그 예수님을 로마 시대 순교자들 우리 한국에 근대 6.25 전쟁을 전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이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그것이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빌립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불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왜 못 믿는가? 자기 무지를 벗어나지 못해서 인간적인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 여러분 이런 불신의 이유를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걸 초월하는 방법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경험이 없든 있든 간에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죽어버렸던 영적인 생명이 새로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 원천적인 문제로 이 근본적인 문제로 자기를 검토해봐야 돼.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담의 DNA를 타고 나서 타락한 죽어버린 영을 가지고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는지. 평범한 도전이지만은
보통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믿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까지도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인가요? 여러분,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요, 오늘날 말하는 텔레비전, 우리 선생님이 저 미국 가면 그 텔레비전 같은 게 있대. 어린 마음에 야 구라도 쌍구라를 세. 그렇게 거짓말 같은 말을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여러분 지금 4, 50대 한참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무비가 뭐였습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 크, 위기에 몰렸을 때 단추 하나 탁 누르면 아주 날렵한 스포츠카가 쫙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운전자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4, 50년 전에는 공상만화 같은 영화였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우리 장모님들하고 총회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보니까요. 무인 택시들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상상적인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현실. 여러분이 타락하고 제한된 인간 세계 속에서도 상상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인데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까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특별 과외 수업을 하셨는데 열두 제자를 데리고 크고 작은 모든 기적의 현장에 데리고 댕겼어요.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기적의 떡도 먹여주셨습니다.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도 보여주고 입으로도 먹여주고 손에도 심지어는 물에도 걸어보게 만들 그리고는 예수님이 지상생애가 끝나는 마당에 가서는 그들이 먹고 만지고 본 것들이 다 무효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불안과 근심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원래 계셨던 하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정리가 안 돼서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그게 일치가 안 되면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보여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 행한 일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을 베푸신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인정해라, 믿어라, 믿어. 여러분 참 이 제자들을 보면 답답하시죠. 한때는 신앙심이 욱해가지고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신기해가지고 성미 급한 베드로 주여 나도 무리로 걸으라고 명하소서. 베드로야 오라. 배에서 신나게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가다가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보고 꼴가닥 빠져. 예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수장될 뿐이.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뒷머리 긁으면서 물어보기가 쑥스럽지만 그래도 물어본 어찌하여 저는 물에 빠졌습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 예수님이 지적하는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초과학적으로 초물리적으로 그야말로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현상으로 나타난 이 과학적인 이 증거는 무슨 힘일까요?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아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보내시기로 한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예언과 성취를 일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직계 제자들까지도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떡을 자기들의 입으로 먹어봤잖아요.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베드로는 장담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뭐 마음으로 입으로는 정확하게 고백하고 생명까지 내놓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그 비굴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비굴해졌을까요? 왜 그렇게 입으로는 시인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았을까요? 이따가 결론에서 지적합니다. 일단은 믿고 행하는 자는 내가 떠나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미래 약속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굉장한 일이죠. 물론 주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은 주님의 독특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못하신 일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선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기껏해야 5천명 앞에 놓고 설교하셨는데 빌리 그램은 한국에 와서 150만, 200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 그분이 평생 설교했던 사람이 13억인데 13억. 예수님은 평생 200마일 밖을 못 나가보셨어요. 지금은 오대양 6대주 안 가는 데가 없이 복음 들고 댕기는 세. 베드로는 하루에 3천 명씩 회개시키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모든 사역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거죠. 빌리 그램도 베드로도 수많은 선교사들도 전도자들도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설교했고 전도했지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13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일을 베드로가 했어요. 뭘 했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이 세운 것이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천명, 4천명씩 돌아오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지상에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다는 말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미워하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미운 사람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마 근본적인 질문을 물어야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근데 이 모든 제자들이 행하기는 행했는데 결정적인 이거 하나가 없으면 못.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심. 그들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충만함으로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결론 중에 무엇입니까? 결론 중에 결론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가 아니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나보다 더 일을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는 일도 다 할 수 있게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기적의 현장에서 3년 같이 있었지만 다 도망간 이유. 결국 결정적으로 터닝포인트하고 하늘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사람으로 변할 때. 여러분 아무리 증거가 필요한 게 우리의 믿음에 이걸 위해서 믿음이 굳세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라. 성령의 충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역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증거의 영이잖아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에 나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지 무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소극적인 사람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불러 세우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독촉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끌고 가신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러면 모든 것이 믿어지고 모든 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